안녕하십니까. 베개거지입니다. 이번에 만들어 온 코바늘 인형은 오래간만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그 춘식이 인형 키링을 만들어 왔습니다.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함께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드는 법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 참고하시고 자 춘식이 불러볼게요. 춘식이 나와줘요. 쇼쇼쇼쇼쇼쇼. 예전에도 만들어 본 적 있긴 한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한번 카카오 프렌즈 한창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안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오래간만에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고 그 저희 엄마 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준비할 거는 코바늘은 4호를 사용했어요. 다이소에서 구입한 1000원짜리 코바늘 4호를 사용했고요. 그리고 솜 필요합니다. 인형 솜 필요하시고요. 그리고 실 요번에 제가 사용한 실을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윗부분 몸통 색실 얘는 그 최근에 구입한 스노우 얀이라는 실이고 요거 몸통 색실 그리고 밑에 실 밑에 바지 색실 바지는 아니겠지만 다리색 얘도 스노우 얀이라는 애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하얀색 요 콧망울 하얀색은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실은 통일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고양이 발바닥 부분 얘도 스노우 얀이라는 아이고 발바닥 얘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 디테일이 생명이니까 냥냥펀치 해야 되잖아요. 냥냥펀치 발바닥 이렇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여기 입 부분 여기 입 요거는 해피코튼 그리고 눈 해피코튼 이렇게 해가지고 실 색이 필요한데 그 여기서 그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입 부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냥냥펀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두 가지 색실은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. 먼저 귀, 팔, 콧망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거든요. 귀, 팔, 콧망울, 꼬리, 귀, 원형뜨기 세 코를 뜬 다음에 그 원형뜨기는 첫 코가 만나잖아요. 첫 코 만나지 말고 반달뜨기로 해가지고 두 개 준비해 주시고요. 팔 그 원형뜨기로 다섯 코, 5단까지 다섯 코 해가지고 그 한 3단? 3단 정도 떴을 때 냥냥펀치 얘를 만들어 줍니다. 냥냥펀치. 얘 이렇게 실제로 보면 더 냥냥한데 이렇게 영상엔 잘 안 담기는 느낌이네요. 그리고 콧망울. 콧망울은 그 실이 네 가닥이거든요. 근데 요거 실이 네 가닥인데 한 가닥을 뽑아가지고 1단 6코 해가지고 원과 원이 만나지 않고 여기 살짝 타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합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준비해 주시고 꼬리 1단 원형뜨기 5코 그리고 2단은 3코로 줄여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부속품은 다 만들었으니까 그 키링으로 하실 분은 키링 요거 와이어 키링을 하시는 부분은 여기 고리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본체로 합치실 분들도 당연히 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. 근데 그냥 인형만 필요하시다 하던 분들은 고리 안 만드셔도 되고 자 머리 일단 원형뜨기 7코 14코 21코 28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 없이 8단까지 28코로 갑니다. 그런 다음에 이때 귀 만들어 놓은 거 달아주고 고리 만드실 분들은 고리를 달아주고 그리고 콧망울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색 실 내가 다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묶어주고 다시 나가고 내가 다 그대로 들어가고 다시 나가고 해가지고 눈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두 가닥씩 이렇게 수염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그 빨간색 실도 내가 다 그대로 가가지고 묶어주고 들어가면 이렇게 어거지로 만드는 얼굴이 나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9단 21코로 줄여주고 14코 줄여주고 11단 17코로 줄여줘요. 그럼 이 머리 부분은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. 그리고 몸 쪽으로 그 와가지고 1단 14코로 늘려주고 21코 늘려주고 그 다음에 5단까지 늘리거나 줄임 없이 21코 간 다음에 몸통색에서 이제 바지색 바지는 아니겠지만 바지색 실로 갈아타면서 그
6단에서 8단까지 그대로 21코로 갑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짚고 다리 부분을 할 텐데 이제 21코로 끝났잖아요. 10코, 10코 잡아주고 1코, 1코 정도 이렇게 남겨둔 다음에 이제 10코 잡고 하나, 둘, 셋, 3단 뜬 다음에 그 4단째는 5코로 줄여줘요. 그러고 나서 이쪽 다리 만들기 전에 솜 채워줍니다. 솜 채워주고 그 이쪽 다리 그 나머지 다리 3단까지 한 다음에 5코로 줄여주기 전에 또 다리 부분 솜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그 꼬리도 참 달아주고 팔도 달아주고 솜 채우기 전에 참 그 다리랑 꼬리랑 달아줘요. 그리고 나서 그 한 코 정도 비었잖아요. 그러니까 나머지 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나머지 5코로 줄여준 다음에 솜 더 채워주고 마무리 하면 이렇게 귀여운 우리 춘식이가 나옵니다. 자, 와이어 키링으로 하기 싫다. 나는 장식용으로 하고 싶다 하면 그 키링을 빼시면 돼요. 저는 와이어 키링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그 고리만 달아주면 꼈다 뺐다가 가능하거든요. 탈착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 본체형은 탈착이 가능하지 않아서 조금 덜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근데 그게 더 예쁘고 튼튼할 수도 있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명절맞이 춘식이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. 저 그 나이 들고 하면 명절이 싫어지면 나이가 든 거거든요. 저는 명절이 그닥 좋진 않아요. 그래도 여러분들은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그럼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.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. 춘식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냥냥 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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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십시오.